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사실 말세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는 돈이 되어야 되고 최우선순위는 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웃이어야 되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보면 언제 복의 근원이 되냐 하면은 이제 관계와 그리고 이 물질 중에서 관계를 중요시 여길 때, 그게 바로 이제 이 조카 롯과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이게 이제 이 물질과 관계 중에서 관계를 택한 것이고요. 관계와 또 이제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보신 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죠. 이것들을 다 바라보시고 나서 이것에 통과되니까 그때부터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물질보다 이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돈벌이 수단이나 자아실현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분에 따라서 거칠고 짜증 섞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을 이웃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표정과 행동도 이웃을 위해서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잠언집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도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꼭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가난해서 이웃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된다라는 사실이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이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이웃사랑에 힘쓰고 또 시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최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지를
결심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걸어갈 때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굿이 무엇이고 베스트가 무엇인지, 가장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